인서울이야 상위 15개 대학교야. 야, 상위 15개면 서. 고. 고. 고야. 연.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다. 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14% 정도는 매년 엔솔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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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는 대단한 거네. 근데 그러니까 곱하기로 따지면 야, 그게 얼마냐. 와. 이제 더 이상 추운 날씨에서 고생하는 도합 구수 방송은 아니다. 선장님이죠? 먼저 오병민 씨 먼저 한번. 아, 안녕하세요. 오병민입니다. 네, 김두목 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선장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민 씨 오늘 주인공, 경기도 백만돼지 언럭키 웨인 루니 오병민 씨. 수양 대군납시오. 와, 아, 너 어깨가 넓긴 하다. 오병민 씨, 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민이라고 하고요. 예, 그 왜 샀죠? 이 바지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용으로. 에어로빅을 했는데 몸매가 이딴 건가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저 대체 눈썹 개 이상해. 왜 사셨죠? 이거 왜 샀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희를 왜 부르셨죠? 네, 제가요? 네. 초대했잖아요 집에 오늘. 여기 당신 집이잖아요. 이 집 제 거예요? 병민이 씻지도 않고 왔는데 오늘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휴방 때마다 오병민 씨 방송을 이제 줄곧 좀 모니터링 했습니다. 제 방송을? 예예예. 예, 예. 불쾌해요. 스토커예요? 아무튼요. 봤는데 요즘 토크 주제가 여사친 남사친 혹은 축구. 너무 투툴이다. 우리가 학구적이네요. 수능 어디 갔죠? 빨리 고민을 하셔야 돼. 어떤? 12월 말부터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고 학생들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2023년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냐는 거죠. 저는 교육 유튜버가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본인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들어줄 사람이 당신이고. 뭐 스카이캐슬 봤어요?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하게끔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흔히 이제 공부 안 하는데 동기부여 해달라는 그 허수들의 마인드.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는 우리가 시켜달라? 그렇죠. 제가 실제로 10월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기준이 한 20점 올랐어요. 제가 그 입시 상담하는 그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 친구한테 여쭤봤더니 측정 불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요? 예예. 0%? 의미가 없다. 0%. 야, 이거 진짜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렇다면 솔루션. 솔루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를 만들자. 세우자. 병민대학 약간 이런 거. 신대학. 그 브라운 대학교인가 어디 그렇게 세운 데가 하나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중에. 대학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장이 지금 그 순호를 안 봤어. 부실 대학교 될 거 아니에요. 부실해 보이진 않아요. 아, 진지하게 생각 있냐 이거야. 나 상관 없다니까. 뭐 25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수능이 사라진 세상을 원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오히려 서술형 이런 거 되면 가능성 있을 수 있어. 아, 옛날식으로? 썰을 그 연필로 풀면 되니까. 오히려 가능성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객관식보다는 이 세계에선 쉽지 용사가 않아. 용사가 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이 세계에선 솔직히 솔루션? 적어도 게임 방송 매일 포기해야 돼. 그 시간대 공부 때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시간이 안 나와. 순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순수 공부 시간. 근데 난 그거야.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전제가 내 현업을 하고 현업을 유지하는 조건이면은 맞추는지로 하자. 본인의 목표에 비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내가 이제 현업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도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하더라도 8시부터 2시, 3시, 4시까지는 무조건 해! 그러니까. 하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대신 근데 그럼 잠시간이 좀 줄어드는데? 인스타 피드? 그거 좀 봐요. 인스타 돋보기? 돋보기. 아이 돋보기. 돋보기를 좀 줄여야겠다. 돋보기 내가 보기엔 계속 봐. 아주 시간 도둑이야. 돋보기 때리고 자만 2시간, 3시간. 내가 그런 느낌. 형 그거 정도는 반드시 줄여야 돼. 그런 거는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예. 내가 얘기한 건 그거야. 방송 시간 그리고 내 현업 회사도 하잖아요. 어킹 컴퍼니?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때. 오늘 우리가 1시에 만나 2시쯤에 만나서 지금 한 6시까지 촬영하고 왔죠. 그렇죠. 그러면 6시에 이제 난 끝나고 나면 생방송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와가지고 뭐 조금 뭐 좀 쉬다가 하면은 바로 또 8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매번 우리가 오늘처럼 2시부터 6시까지 촬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거에 올인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하면 하기에는 난 이미 너무 현업 이게 너무 매일 크잖아. 영도. 6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빡세게 했어. 그래도 나름 내 기준에서는 해보고도 느꼈잖아. 아 이거는 뭐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우리야. 그런 마음가짐을 했다 이렇게 된 게. 나 그런 마음가짐을 안 했는데. 우수? 그래? 응. 그럼 뭐 어떤 마음가짐을 했어? 대학은 가긴 해야겠지? 대학은 가야지. 똑같아 비슷한 거야 상황이. 4년 걸리겠는데 그러면?
그래도 뇌는 트이긴 한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내가 공부를 해도 뭘 공부하는지 몰랐거든. 그때 공부했을 때는 공부한 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풀어서 맞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다. 형 이거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 보이는 거지. 그런 것도 맞아. 공부를 실제로 쭉 하면 나도 수업 준비하다가 그냥 내 공부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약간 옛날에는 제일 빡센 게 공부였잖아. 근데 지금은 공부보다 빡센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이거보단 편해. 나는 이거를 이거 진짜 꼭 가야 돼. 시간은 잠을 줄여서라도 가고 싶다 정도. 가고 싶어서 나는 이걸 그리고 옛날에 못했던 걸 다시 하고 이렇게 싶다. 물어볼게. 그럼 질문을 작년에 6월경 미니버스 촬영 제이가 안 왔다면 수능 볼 생각도 안 했다? 아니 원래도 볼라 했잖아. 그때 그 전 예전부터 그 미니버스 전에 얘기했었어. 너랑 한참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형이... 얘기했을 걸? 나는 방송 한 3, 4년 전부터 얘기했어. 대학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야, 3, 4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그때는 근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아예 행동조차 안 했어. 언젠가는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옆에서 동생들이 느낀 불안감은 어차피 계속 바빠질 건 상순데 어차피 바빠지고 더 바빠지겠지. 공부에 그게... 투자할 시간 점차 줄어드는데 언젠간 갈무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이제 변수였어. 변수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바빠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찌됐건 간에 인스타 보는 시간 그러니까 방송 외적인 나의 정말 순수한 여가 시간도 분명 존재하잖아. 그 시간을 이제 공부로 투자를 하면 너네 말대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하루에 뭐 한 3, 4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10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이 2년 걸릴 거 난 4년 걸려서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라니까 나는. 이동 시간에 차에서 자지 말고 공부해야지. 크크크. 제가 그걸 했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내가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차 타면서 해봤거든. 영단은 뭐고? 멀리나. 아 맞아.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봐봐. 뭐 영어 단어는 영어는 단어만 다 알아도 80점 맞는다. 맞다. 맞아. 나 무조건 맞다. 그치? 맞다. 단어 다 알면은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 맞다. 그럼 어느 정도 해석은 되잖아. 아예 문법적인 것만 아니더라면 문법적인 거 좀 틀리고 80점. 80점 이돼? 나 근데 오히려 국어가 이제 걸림돌임. 나도 국어라 생각해. 수학 빼면. 근데 우리가 수학을 빼고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할 거면. 수학. 수학을 지금 진짜 하면. 진짜 하고 싶거든. 근데 안 돼. 그럴 것 같아. 하고 싶어도. 근데 그 봤는데 내 뇌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난 너무 배우고 싶어도.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수학이 그 초 6에서 멈췄어. 초 6. 아니 그 문자식이 없어. 더 아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자식에서 멈췄어. 1-1에서. 1-1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안 할 거야. 안 해. 망했어. 근데 난 솔직히 국어는 걱정이 안 돼. 아니 왜냐면 요번에 수능 기조대로 계속 가잖아. 그럼 병민이 형이 유리해. 왜? 글 양이 짧아지고 좀 잔머리가 잘 굴리는 사람이 풀기 좋은 유의 시험. 그러니까 사탄만 그냥 그 동아시아 세계에서 받고 그럼 공부도 설풀고 이거 다 괜찮아. 되게 괜찮아. 모의고사를 봐봤잖아. 비문학 앞에 나오잖아. 비문학 다음에 문학 다음에 선택이잖아. 맞아. 80분에서 60분을 거기다 써. 비문학에다가. 그러고 10분 안에 15분 안에 문학을 다 풀어. 근데 채점을 하잖아. 문학 다 맞고 비문학 다 틀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6월, 7월, 9월 모의고사 봤거든요. 근데 다 그랬어요. 다 똑같이. 나는 물론 뭐 대학의 네임밸류 뭐 물론 저기 하겠지만 나는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게 나는 되게 하고 싶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럴 거면 학원을 가는 게 낫다. 나는 왜냐면 또 지금 실무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1학년부터 되게 기초부터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난 그게 좋아. 체계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 경영학과 들어간 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좀 영혼이 없는 채로 흘러가는 대로 강학과니까 뭔가 본인 소신대로 학과 선택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워낙 학과 뭡니까?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가서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출. 연출을 배우고 영화 싶다. 연출. 인서울에서 정시로 영화 연출. 그 전공을 하고 내 썰들을 웹드라마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나는 되게 매력적이라 보는데. 아, 난 진짜 매력적이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직접 연출하고 내가 직접 배우도 섭외하고 해서 나는 또 이 영상 쪽으로 많이 지금 종사하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가는 그게 대학교 되게 재밌게 다녔거든. 원래 대학교?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잘 대면 다니고. 대학교를 또 경험해봐서 대면 대학교 비대면 요즘... 대학교는 이게 여긴 대면대 우리 비대면대 요즘은 또 요즘은 다 대면대 비대면대로 해? 오늘 비대면이야. 고연전도 없어. 축제도 없어. 우리 끊긴 지 2년이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 생기를 못 느껴. 우리도 과거에 사람 좋은 날 많지. 맞아요. 나는 그런 그거를 하고 싶어. 활기찬 그런 거잖아. 그런 활기차고 약간 내가 살아있음. 나도 저기를 물어봤어. 그 실무 지금 PD님들 진짜 막 SBS 출신 요즘 MCN 쪽에도 되게 많아. 많아. 내가 어디 촬영 나가면 다 한 달가리 했던 분들 진짜 많아. 만두는 뭘 하십니까? 그분 가라던데? 학교를 직접 다녀라? 응.
진짜 입을 닥쳐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학원이 맞아. 차라리 연출학원을 가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게 시간도 그래. 덜 들고 연출학원 바로 갈 수 있잖아. 바로 가서 그냥 학원이 맞는데 가고 싶으면 거기 가서 배울 거 많다. 이것저것 왜냐면 연출을 할 때 연출만 배울 게 아니라 말한 듯이 연기도 해야 되고 그치. 해봐야 돼. 맞아, 맞아. 다. 그리고 장비도 한번 해봐야 돼. 그치. 이런 거를 다 해보기에는 대학교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거든. 아, 그렇게. 뭐, 그건 그렇지. 나름 괜찮다고. 근데 그 사람들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 2학년 때는 좀 그 이런 위주로 가고. 그렇지. 진짜 실무 나눠지면 3, 4학년 때 많이. 애초에 3, 4학년 내가 봤을 때는 1, 2학년 이상 진급이 좀 어려울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80, 그러니까 왜냐면. 학점이 슈바 안 나와! 나도 지금 못 듣고 있어. 시간이. 나도 시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재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기는 코로나가 팬미팅이 좀 느끼시고 3월 달에 아 연출하고는 아, 연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학생 포기할 생각 없어요. 아 fuck! 저는 말이죠 이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또 잘 우리 나이도 있고 전 제일 젊은데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은 네 군대 나가시고요 이 시간을 이제 그러네 네 개사기다 예스 두 살 차이야 다 똑같아 1년 6개월에 6개월 남고요 야 울지 마 형 미안해 너, 형 울지 마 아, 미안해 형 왜 또 울어 은근 나이가 존나 많다 은근 나이가 왜 존나 많지 뭐 어떡하냐 어떡하지 형 바지 좀 내려주면 안 돼 아 맞아 좀 죄송합니다 나이 바지가 안 보자 바지가 잣 같아서 그래 여기서 보면 팬티만큼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형 입고 오래매 방송 조리고 입고 오래매 그렇게 입으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팬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팬티를 아 팬티를 왜 빨간색이네 빨간색으로 아 왜 아니 들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말이 빨간색이라고 팬티 빨간색이야 형? 왜 화내? 근데 컨셉이 이게 한번 내 마음을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대학교에 대한 것도 있는 거 같아 네임밸류 아니면 대학교 네임밸류 네임밸류 와 인서울이야 상위 15개 대학교야 솔직하게 야 상위 15개면 서 고 연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다 나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 눈 마주친 거 알아? 둘이 형 손가락 보고 눈 한번 마주치고 아, 하지 그래. 말자 그럼 하지 말자 석연 석연치 않죠 아 기가 먼저 나왔어 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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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네, 여러분들 이건 이제 보통 흔히 이제 스카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스카이라고 하니까 보통 서연고라고 하지 않나? 아니 그건 고등학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연고잖아요 아, 그 사전에도 기억이 앞에 있잖아요 아, 네. 사실 고서연이 맞긴 한데 이거 좀 진짜 제가 그 아니야 고선 씨 뭐 전날 친구 아닌가요? 네 아 고선 씨 고선 씨 고선 씨 아무튼 이제 스카이 스카이 보통 얘기할 때 스카이 그 다음이 서성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준경외 씨 건동홍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달렸으니까 수금 빼고 못 가잖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수금 빼야지 이제.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거의 멈추는 여기서 건동홍까지라고 하죠. 상위 15개야. 네네. 요 안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있습니까? 어디든지 그러니까 아 형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바보야 그 밖에도 있냐고 물었어야지 멍청아 거긴 당연히 가고 싶다 그러지 당연하지 그 밖에요 받아주면 뭐 얼마든지 그 밖에도 가겠냐 그 아니라고 근데 뭐 그러면 일단 학사 편입부터 알아보고 그거부터 좀 해볼까 학사 편입? 학사 편입은 3학년 들어가긴 하는데 괜찮아 3학년 들어가도 형이 말하는 생기 뭐, 괜찮아 뭐. 그래 전공 수업도 들으니까 근데 3학년부터 우리 3학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씨 배가 왜 이렇게 불렀어 3학년 배는 그냥 불러있는 배는 불러있는데 3학년이라고 3학년도 불러 오히려 3학년이 아니라 3학년이잖아요 오히려 두두둥장해서 3학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것도 있어 정빵으로 가고 싶어 정빵 뭐야? 전공법으로 전공법으로 그러면 이걸 접는 게 전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전공이라 그러니까 하면 뭔디 이거는 일단 하고 가야 돼 썩 하면 안 돼 안 돼 왜 학생의 가능성을 재단해? 아니야 안 돼 한 시간 딱 했거든? 안돼 있으니까 현우준아도 힘들어 가르쳐줘봤냐? 그때 중학교 과정 중1 수학 중2 수학 기억력도 부족해 형 그거 1화잖아 형 옛날 집에 내가 했잖아 그 앞에서 첫 번째잖아 언제? 칠판 두고 한 거 형 뭔 소리 한 거 그 수의 체계 실수와 허수로 처음 나눠져요 미스테이크와 미스테이크야? 와 오병민 씨 이게 미스테이크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지금 진짜 찐이에요? 거짓말했죠. 아, 우리 집 와서 했던 거. 어, 기억력 근데 수학 중요해. 공식 외워야 돼서 안 돼. 망했어. 기억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지. 인생 살면서 부족하면 안 좋죠. 엉망 아니에요? 그렇죠. 사탐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아, 사탐은 형이 그게 있어.
역사를 하면 거기에 흥미가 있어서 본인이 오히려 적극성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수학은 이 거부감이 너무 커 그냥. 난 좀 공부도 홍목병.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모르는 거 약간 이런 거. 아 지엽적인 거를 좀. 3사 합시다. 그럼 3사로 가고. 3사? 3사 한국사, 이제 동아시아, 세계사. 세계사. 아. 무조건 역사로. 위초고 시대 쭉 가고 세계사 뭐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그럼 좋아, 흥미롭잖아. 어. 그치. 쭉 근데 그러면 이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부터 보실 분 같은데. 어 너무 좋아요. 잼민인데? 얘들아 공부 재미없지. 요거라도 봐서 요만큼 이해가자. 요거 이게 초중에 머물러 있는 교과. 콜 오브 듀티. 저 나름 반에서 3등이었습니다. 1, 2등 대학교 어디 갔어? 1등이 연세대 가고 2등이 고려대 갔어. 진짜로. 근데 왜 1등이 연세대를 갔어요? 순서가 몰라. 걔가 선택을. 아 과가 좀 그랬나? 어, 몰라. 과가 좀 어. 그랬나 보다. 야, 내가 변호가 안 된다 이거. 1등이. 어? 야 걔도 야 고려대 가도 3순가 했다. 4순가. 많이 뭐 해야지 요즘은. 그러니까 수험생은 14% 정도는 매년 엔수를 한다 생각하면 돼. 14%. 그러면은 계속. 14%는 대단한 거네. 근데 그러니까 곱하기로 따지면 야 그게 얼마냐. 와. 알았어. 근데 그 중에 성적이 오르는 사람은 더 적어. 14% 중에 더 적어. 어... 그럼 사실 얘는 거의 그 정자 한 마리급의 완성도를 가진 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올해 뭐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네. 네. 와 공부할 시간이 진짜 많이 없네요. 없지. 진짜로. 근데 난 사실 작년에도 느끼고 있었어. 이거보다 더 시간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 형이 해봐. 그러고 형이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고 끝내면 돼. 그래서 결국엔 좀 뭐야 러프하게라도 예. 좀 도전해보고 싶다. 아 어쨌든 오케이 수능 모두 끝나지 않는다. 고생하셨고 네. 두 분 이제 인사하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가야죠. 아, 민우랑 두목이 앞으로도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안녕. 안녕. 줌 맞짱 토론 개재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